최근 경기도 구리에서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. 또 지난해 9월에는 수원의 한 노래방에서 중학생들이 초등학생을 집단 폭행한 영상이 SNS에 올라 큰 충격이었죠. 그런데 공교롭게도 두 사건은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요. 바로 가해자들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이라는 겁니다. 우리나라는 만 19세 미만 청소년이 범죄를 저지르면 형법이 아닌 소년법을 우선 적용해요. 청소년 범죄자는 나이에 따라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요. 먼저 만 14세 이상,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범죄소년이라고 합니다. 범죄소년은 성인들처럼 일반 형법이 적용돼 형사처벌을 받게 되지만 소년법 특례를 받아 형량이 줄어듭니다. 반면 촉법소년으로 구분되는 만 10세부터 만 14세 미만은 형법상 미성년자로 살인, 강도와 같은 중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. 대신 소년법에 따라 보호시설이나 병원 등으로 보내 감독하는 보호처분만 가능하죠. 만 10세 미만인 범법소년에게는 어떠한 법도 적용할 수 없습니다. 그런데 문제는 촉법소년 범죄가 잔혹해지고 있다는 겁니다. 경찰청 자료를 살펴보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소년부에 송치된 촉법소년은 28,024명입니다. 이 가운데 살인, 강도, 절도, 폭력 등 이른바 4대 강력범죄를 저질러 송치된 촉법소년은 21,591명으로 전체 범죄의 77%를 차지하고 있죠. 성관련 범죄도 3년 전에 비해 약 32%나 늘어났습니다. 이 때문에 청소년 범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. 법무부는 2018년 12월 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방안을 담은 제1차 소년비행 예방 기본계획을 발표했었고요. 현재 촉법소년 연령을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소년법 개정안은 국회에 발의돼 계류 중입니다. 촉법소년 연령 기준은 현실성이 맞지 않다며 처벌 연령 기준을 한 살 낮추겠다는 건데 이에 대한 반론이 만만치 않습니다. 일부 전문가들은 우리 형법의 근간인 대륙법계를 대표하는 독일과 일본도 아직까지 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로 유지하고 있고 연령을 낮추는 게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. 촉법소년이라도 엄벌해야 한다. 성인 범죄와 같은 기준으로 보면 안 된다. 소년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론과 예방 우선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현실에서 소년범 처벌 강화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